한잔 하시죠, 이모부. 건배. 저 술 좀요, 이모부. 아니, 갑자기 웬 술 생각? 너 안 바빠? 아무리 바빠도 도저히 오늘은 그냥 못 들어가겠어서요. 아니, 우리 동생 왜 그러냐? 무슨 일 있냐? 나 여자한테 물벼락 맞았잖아. 뭐? 가만. 그러니까 너 엊그제 물벼락 맞았다는 게 여자한테... 너 설마 양다리 걸치다가 걸렸냐? 아, 제가 미쳤어요? 전 한 번에 한 여자한테만 올인하는 거 아시면서. 하긴 네가 겉보기엔 바람둥이여도 들여다보면 순정파지. 아니, 그럼 동생 네가 여자한테 물벼락 맞을 일이 뭐가 있다고? 내가 또 드라마 한 편을 봤네. 카페에서 본초랑 꽃뱀이랑 마주 앉아서 서로 물벼락 끼웠는데 거기 옆에 앉아있다가 대신 맞았잖아. 아니, 누구한테? 본체야, 꽃뱀이야? 꽃뱀이요. 나 다시 한번 느끼는데 진짜 여자는 겉모습 갖고는 모를 일이더라고요. 생긴 건 그야말로 순진, 무구, 순수 그 자체! 지하 1500m 안반수 느낌인데 그런 얼굴 해가지고 본주한테 딱 동봉투까지 챙겨봤는데 누가? 그 너한테 물벼락 끼얹은 그 꽃뱀? 어! 근데 내가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? 뭔데? 이 여자가 자꾸 알짱거리길래 이상하다 했더니 그게 내 뒷조사를 하고 다닌 거더라고요. 왜? 아, 꽃뱀이라니까. 헐. 그러니까 다음 타켓은 지숙이 너다. 야야야야, 너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. 아무튼 내가 얘기하는 건 두 분도 조심하시라고요. 어? 우리? 왜? 그나마 나나 되니까 너. 이 여자가 꽃뱀인지 아닌지 바로 보였지만 여자는 그저 XX 염색체라는 것밖에 아는 게 없는 이모부나 형 같은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한테 제일 좋은 먹잇감이니까요. 아휴, 설마. 아, 왜? 그래도 넌 젊고 잘생기기라도 있지. 야, 나야말로 내가 거기 왜 끼냐, 내가. 아, 이러니까 내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나. 이보세요, 얘들. 꽃뱀이 댁들한테 원하는 게 뭐겠어요? 사랑? 천만에. 오직 딱 하나, 돈이에요, 돈. 돈 냄새만 나면 늙으나 젊으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달라붙는다니까요, 그런 여자들은. 아시겠어요? 야, 근데 너 얼굴이 그 왜 그러냐? 왜? 잘생겼다고? 응, 묻었어. 잘생겼어. 아이씨! 아이씨! 물티슈 좀 주세요.